생각해보세요. 만약 기능인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 인류의 역사는 기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능인은 기술을 이용해 세상을 창조합니다. 즐거운 상상이 가득한 것. 그 상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 바로 기능인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서울 명동 거리. 바쁘게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탈모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잦은 스트레스와 환경오염,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 추세에 있는 국내 탈모 인구는 2008년 900만 명으로 예상된다. 국민 6명 중 1명이 탈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때는 쇼크라든지 진짜 컴플렉스도 많이 받았고요. 또 식구들이 특히 동반해서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말 못할 탈모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33년 동안 머리카락만을 연구해온 대한민국 이용명장 최원희 대표. 그가 만들어낸 가발은 이제 예술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구 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종합가발 생산업체 최원 프리머. 지난 9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발을 생산하면서 최원 프리모에는 연간 2천여 명의 탈모인들이 가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탈모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준다는 생각으로 최원희 대표는 고객의 머리 모양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가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가난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15살에 이용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1979년 이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남다른 성실함과 노력으로 이용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었다. 자신도 탈모를 겪어 대머리가 되면서 탈모인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가발 제작에 혼신을 다하였다. 그 결과 2002년 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이용명장, 2008년 4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에 선정되었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가발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명장이 만든 명품 가발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요즘 그를 찾는 고객이 부쩍 늘고 있다.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원희 대표는 가발 제작에 심혈을 기울인다. 고객의 모발과 가장 비슷한 유형의 임모가 결정되면 망치의 임모를 일일이 묶는 위빙 작업이 시작된다. 최소 10만 번의 손이 가는 이 작업은 100%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작업 기간만도 20일이나 걸리는 어려운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발을 예술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20일간의 제작 기간이 지나고 가발이 완성되었다. 새롭게 변신한 자신의 모습에 고객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머리를 감아도 가발은 진짜 머리카락처럼 붙어있고 간단한 헤어드라이만으로도 머릿결이 살아나 실제 머리카락인지 가발인지 분간이 힘들 정도다. 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어디가 군인 머리고 어디가 자선인지 아시겠어요? 글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땡겨봐서도 모르겠고, 지금 땡겨봐서도 모르겠고, 단지 이건 아프고 안 아프고 약간의 그 차이일 뿐이지. 가발은 그림과 같은 것인데, 그 사용하실 분의 그 피부 색깔이라든가 머리카락 굵기, 그다음 탈모 부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그분의 맞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사용하실 때 헤어스타일도 잘 관리할 수 있고, 편안한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가발이 가장 좋은 가발이고 명품 가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의 기능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그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었다. 이제 가발은 원래 벗어놓고